XRP는 최근 4시간 동안 토큰당 4.21% 증가한 0.8194달러이다. XRP 자체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둘러싼 급증의 흐름을 따라갔다. 기술업체들에 의한 비트코인 네트워크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 호르헤 테네로는 리플 직원들이 메신저의 일종인 슬랙에 통신 내용을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해 긴급 요청을 했다. SEC에 따르면 검색해야 할 메시지는 100만 개가 넘는다. 리플 직원들은 이메일로 자주 슬랙에 의해 의사소통을 한 이후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생산했다. SEC는 피고들이 발견 단계의 시작 부분에서 모든 메시지를 검색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관에 따르면 결국 리플이 만들어낸 메시지는 1468개로 제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데이터 처리 실수를 이유로 나머지 채팅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SEC는 가까스로 얻은 슬랙 메시지에는 몇 가지 치명적이고 독특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이 본 대화는 리플이 투기성 XRP 거래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 XRP 가격에 대한 회사의 우려, XRP 판매가 리플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폐의 규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증인들이 증언 중에 SEC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한 후 기관은 슬랙에서 얻은 정보에 의존하여 증인의 기억을 재조명했다. 리플이 모든 반응성 슬랙 메시지를 제대로 검색하고 생산했다면 SEC는 거의 확실히 다른 증인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체인 애널리시스 경영진인 울리세 데로르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 노력에서 다른 주요 경제국들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플랫폼인 체인 애널리시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의 전무이사인 데로르토는 법적 입찰을 컴퓨터 코드로 전환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어떻게 중국이 조만간 디지털 버전의 통화를 널리 배포하는 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공식 디지털 코인을 탐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위안화의 급속한 전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CBDC를 개척하면서 세계 최대 강대국들보다 몇 년이나 더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델로르토는 중국이 자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국가적 롤아웃을 발표한 유일한 신흥개발국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에게 62만 달러의 토큰을 나눠준 디지털 위안화 시범을 실시한 최초의 주요 국가였다. 스위스와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디지털 통화 파일럿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바하마는 이미 샌드달러라는 CBDC를 발행했다. CBDC는 종종 휘발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같은 표준 암호 화폐에 대한 더 안전하고 중앙집중화된 대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국가통화의 디지털 형태이다. 분권화되고 정부나 권위의 대상이 아닌 암호화폐의 인기 증가는 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성과 익명성을 제공한다. 중앙은행들은 CBDC를 디지털 버전을 포함하는 통화 유통을 민간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계속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델 오르토는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과 100개 이상의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로를 육지와 바다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이른바 벨트와 도로 인프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과 같은 많은 국제 무역 파트너들 사이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단순히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파트너들과 거래되고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통화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중국의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중국이 최대한 빨리 디지털 통화를 출범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 해투미와 미국 재무부 사이에 타협 개정하는 법안의 최종본에 포함되지 못했다. 오늘 상원에서 투미 상원의원은 모두가 동의한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 만장일치 동의라고 알려진 절차를 채택했다. 타협안에 대한 지지가 널리 퍼졌지만 이 법안에 500억 달러의 국방 개정안을 포함시키라는 요청에 반대한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마지막 노력으로 자신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이 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언어를 완전히 손상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셸비는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 며칠 동안 경쟁적인 합의를 추진해온 양당의 의원들이 최종 투표 전에 원래 법안에서 나온 문제가 되는 언어를 공격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오늘 아침 있었다. 특히 상원의원 론 와이든, 신시아 루미스, 페투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노드나 채굴자까지 브로커로 분류하는 무후한 언어에 반대했다. 타협 개정안의 언어는 이러한 실체들이 주로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대부분을 면제시켰을 것이다. 이번 실패는 비영리 투쟁에 의해 상원 의원들에게 3만 건 이상의 전화를 거는 등 광범위한 암호산업의 집회에 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상원이 1조 2천억 달러의 법안 전체를 의결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 법안의 초당파적 성격을 감안할 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이 되기 전에 435명의 하원 의원이 제작한 버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법의 실제 시행은 2023년으로 예상된다. 투미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의 자산을 절대 통제하지 않으며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배적인 언어는 또한 관료들이 암호화폐 채굴자들과 같은 중개자들이 미국의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단념시킬 수 있는 조치에서 비중개자 정당을 단속하기 위해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루미스는 월요일 상원 원내에서 개발자들은 혁신의 생명줄이며 세금 신고를 받는 것은 사생활과 이 나라의 기술 발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IRS를 위한 유용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몇 년 동안 상원이 다루어야 할 금융기술과 관련된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의회 조세공동위원회는 납세자와 국세청이 암호거래로 인한 세금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향후 10년간 재정수입에서 강화된 보고요건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상원의 2702페이지 분량의 인프라 제안에 깊이 빠져들면서 제안된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 전문가들의 시선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공인회계사이자 피에르 회계사의 소유주인 에리 피에르는 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표정 요건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복잡한 보고 과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보고나 추정 메커니즘은 없으며 주관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 것은 세금 전문가의 모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언어에 대한 수정되지 않은 제안에 반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한 이 규정을 암호화폐 채택의 분수령이라고 환영했다. 비트코인을 다른 어떤 기업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이끌고 있는 억만장자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주 트위터에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을 지배하는 규제 틀에 더 익숙해지면서 BTC의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억만장자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같은 보도 요건을 금융서비스 업체들에게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의도치 않게 암호화폐 회사를 해외로 밀어냈다. 상원 의원들은 세금 신고를 위한 새로운 암호 규칙에 대한 변경을 제안한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은 워싱턴 내부자들에게 상당한 감명을 준 에르큘리안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초기 산업을 위한 최초의 입법 투쟁 가운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붙잡혔다. 결국 암호화 산업의 로비, 공개 홍보, 심지어 트위터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의 개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전원의 지지를 의미하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구했고 엘라베마 공화당의 리차드 셸비가 반대했을 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싸움에서 패배했다. 은행, 주택, 제약과 같은 산업들이 국회의원들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고 때때로 은행가들의 지원을 받는 로비 활동도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대부분 의회 홀에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비트코인은 열성적인 매니아를 가지고 있지만 2009년 이후만 존재해왔고 많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모든 지역의 은행, 부동산 중개업자, 약국에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항상 암호화를 지원하는 구성원을 지목할 수는 없다. 투자회사 컴패스 포인트 리서치 앤드 트레이딩의 아이작 볼탄스키 정책 분석가는 한번 궁지에 몰렸을 때 업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인상적이었지만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목표는 밧줄에 완전히 고정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립토 옹호자들은 급증하는 산업이 정책 위반자들의 관심을 점점 더 끌면서 상원의 패배는 더 많은 조직과 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스퀘어 주식회사와 같은 고위 암호 임원들, 잭 도지 최고 경영자와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식회사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조항의 변경을 지지하는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승리의 유일한 길이 만장일치론의 투표였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암호로비스트는 의원이 반대하지 않도록 100개의 상원 의원실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지난해 자신의 옹호단체가 미국은행협회의 예산의 약 1%를 차지했다고 밝힌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상무는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암호산업이 깨운 것은 그들이 워싱턴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원은 화요일 아침에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 옹호자들은 9월에 법안을 상정할 때 하원의 조항을 바꿀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오르막길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 로비 싸움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인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작성하면서 국세청으로 옮겨갈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업계가 우려하는 만큼 많은 기업을 포괄하기 위해 암호 조항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손실은 암호 산업의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다. 상원 절차에 난해한 규칙과 싸우기 위한 제한된 시간이 없었다면 산업 경영자들은 매우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디지털 자산 시장협회의 미셸 본드 대표는 지난주 투쟁은 업계가 공공정책 과정에 완전히 관여하지 못한 것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본드는 풀뿌리 노력을 장엄한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사한 조항을 잡기 위해 업계가 더 나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무역단체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산업 문제에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암호 조항에 대한 불똥을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달 뒤면 엄청난 돈이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번엔 막판 쟁탈전을 벌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래스노드의 최근 블록체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 법안의 암호세 신고 조항에 대한 싸움은 소매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기관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데이터 회사는 달러 거래로 대표되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들이 지난주 이후 비트코인의 거의 20%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이들 기관들이 잠재적인 장애물보다 암호화폐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기관 암호거래소 LMAX 디지털의 암호화폐 전략가인 조엘 크루거는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듣고 있고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를 둘러싼 조항이 더 명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8월 초부터 10% 증가해 전이된 총가치의 70% 가까이를 차지한다. 글래스노드의 블록체인 분석가인 체크메이트는 소매 투자자들이 최소한 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규모의 거래를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증가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도미넌스는 2020년 12월 이후에 대규모 코인베이스 유출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규모 거래는 전체 시장의 백분율에서 감소했다. 100만 달러 미만의 거래는 2020년 7월 이후 70%에서 30% 정도로 떨어졌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강세는 암호화 시장이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280억 달러의 세금 보고 조항과 세계 최대의 암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단속 등 전 세계의 강력한 정치적, 규제적 발전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규제 감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분석가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퀀트 트레이딩 투자회사인 이피션트 프론티어의 임원 앤드류 투는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 걸친 최근의 가격 상승은 실제 입법 통과와는 달리
규제 우려에 대해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크루거는 규제의 증가가 그 산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크루거는 이는 업계가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용과 채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또한 암호화 시장이 업계가 성숙함에 따라 규제 당국으로부터 오는 소식에 더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앤드류는 암호 시장은 규제 우려, 특히 규제 불확실성이 여러 사이클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암호화폐 장기 보유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고 말했다. 실제로 14일 동안의 중간 기준에서 거래된 각 BTC가 휴면 또는 움직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평균 일수는 7일에서 10일 정도로 약간 증가했는데 이는 일부 비트코인에 오래 보유된 투자자들이 현 단계에서 출구를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펀더멘털은 더 강하고 건강해지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비트코인의 시장 펀더멘털 강화를 낙관주의의 정당성으로 부각시켰다. 노엘 에치슨 제네시스 마켓인 사이트 대표는 규제 우려는 다른 암호화폐만큼 국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트코인의 정서는 이제 몇 주째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비유동 공급, 즉 고정 자산을 가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균형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가 공급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6월과 7월 대부분 마이너스가 된 후 무기한 선물 파생 상품 시장에 펀딩 레이트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다. 8시간마다 계산되는 펀딩 레이트는 비트코인 무기한 시장에서 공매도 공매수 포지션을 보유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지표는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무기한 가격을 현물 가격으로 안내하기 위해 무기한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에서 사용된다. 양수의 펀딩 레이트는 공매수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에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의 강세를 의미한다. 한편 음수의 펀딩 레이트는 약세 시장을 암시한다. 한편 기대했던 EIP-1559 업그레이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그린존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7%의 조정으로 2,952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비록 그 자산이 좌절을 겪었지만 분석가인 라크 데이비스는 그의 최근 유튜브 비디오에서 강세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 동안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갑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ETH의 거래에는 상당한 양의 가스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그 부분이 신경 쓰이는가? 그것은 사용자들이 체인에 대한 접근에 대해 매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하루 평균 120만 건의 거래에서 사람들이 ETH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슬을 물 밖으로 날려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팀들은 ETH 네트워크에서 현재의 좌절을 더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스케일링 솔루션을 계층화하고 있다. 다시 한번 데이비스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수수료는 높지만 옵션도 있고 옵션도 좋아지고 항상 더 많은 사용 사례를 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더리움 도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논쟁은 전자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1-2년 동안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이런 맥락에서 이더리움은 현재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에 비해 종종 일치하거나 초과하거나 바로 뒤처지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시장 상한선의 절반만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뭔가가 저평가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TH는 BTC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BTC와 동일한 일일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더리움이 2만 1000달러에 도달하면 애플과 같은 시장 상한선이 될 것이다. ETH가 현재 뭘 만들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 가격이 그렇게 미친 가격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2022년 출시 예정인 ETH 2.0의 출시에 대해 낙관적이다. 자산의 에너지 소비가 99.5% 감소하는 것을 보는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를 옮기는 것은 가격 급등의 촉매제다. 이것은 시장에서 투자자와 채굴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해줄 것이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현재 시장 전반에 걸쳐 경험되고 있는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다. 주말이 마감되면서 코인은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EIP 1559의 적절한 출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플레이션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자산에 제공한다. ETH 코인은 유통되는 대신 소각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ETH 코인이 시장에 보내지는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통화 정책을 바꾼다. 거래 수수료는 더 이상 채굴자들에게 보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신 불태워지고 있다. 하드포크가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만 7천여 개의 코인이 소각됐다. 이것은 5,200만 달러 이상의 ETH가 실존에서 불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숫자는 매 분마다 계속 증가할 것이다. ETH가 연소되는 속도는 공급이 느려질 정도로 빨라서 자산이 공급보다 더 높게 상승할 것이라는 추측이 남아있다. 이것은 결국 디지털 자산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ETH 가격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좋은 징조는 가격을 3,000달러 아래로 잠시 내린 후 3,0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다. ETH가 현재의 궤적을 유지한다면 디지털 자산은 사상 최고치인 4,000달러를 돌파할 예정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투자자들의 유입이 다시 시장에 밀려들 것이다. 시장이 극도의 탐욕 영역으로 언제 이동하는지 그곳에서부터의 궤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